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다솔 차장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한알령 해제 설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주말에도 저희 콘텐츠 뭐 이 또 엔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슬슬 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거는 예.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참 확산 중일 때 예.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도움들 많이 줬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로 바뀌었을 것이다. 네. 이런 시장 추측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끝나면은 원래는 뭐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코로나 터진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가을쯤에 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또 이제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베이징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좀 번지다 보니까 또 한번 쑥 또 그런 기대감이 소멸됐다가 네. 이거에서 반복적이었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이런 그 한알령 관련주들이 계속 올해 1년 동안 그냥 테마처럼 한번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그렇죠.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한 서너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좀 좋게 봤었던 어떤 뭐 언택트나 시밀러, 2차전지 같은 주도 섹터들은 지금 계속 한번 오르고 쉬었다가 한번 레벨업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갈 길들을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섹터 중에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넘어가면서 좀 좋아질 만한 게 뭐인지 좀 찾다 보면 네.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게 5G. 제가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5G 쪽이 그렇죠. 있고요. 이쪽 섹터들은 뭐 한 번 더 정리드리면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 공사 시작이 중요한데 미국의 버라이즌이 발주를 시작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니까 예.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예, 몇몇 5G가 좀 오르고 있죠. 네, 거기에 특히 이제 이번 수주전에서는 노키아가 조금 덜 수주를 받고 상대적으로 에릭슨이랑 삼성전자가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렇죠. 전망들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 포함해서 국내 베테랑 애널분들도 많이 분석하시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랑 삼성전자 벤더 중심으로 예. 이제 좀 시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금투에 김홍식 상무를 한번 모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쭉 설명을 한번 하긴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덜 오른 게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쪽들인데 예. 이런 쪽들도 최근에 지금 제가 관찰을 하다가 좀 재밌는 좀 포인트를 보게 된 게 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 올랐다 빠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계속 거쳤던 게 서너 번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조금 중국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예. 조금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비가 덜 빠진 섹터가 있고 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린 섹터들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선적으로 개선될 거로 언급되는 산업들과 코로나가 개선된 이후에도 크게 재미없을 거다라고 네. 언급되는 섹터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또 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콘텐츠처럼 그러니까 소비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언택스러운 소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은 네. 지금 2분기나 어닝 시즌의 숫자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예.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제 컨택 유의 소비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계속 이 숫자나 판매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안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엔터 관련 쪽 섹터들이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Q&A가 있었는데 중국 쪽 소비 관련을 하실 거면 저는 화장품이나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쪽보다는 네. 미디어 컨텐츠나 엔터 쪽 같은 소위 이제 언택스러운 소비 방식이 있는 그렇죠. 쪽들이 그건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네. 코로나가 좀 덜 지나가도 네. 중국에서 한알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방문을 하거나 실제 팔아야 되는 화장품 이런 것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어쨌든 코로나가 잡혀야 들어올 거고 한알령이라는 거를 풀어줘도 네. 뭐 들어오고 우리가 봤는데도 이게 뭐 불안정하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 재밌는 거는
그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의 전망들은 이번 2분기 엔터주의 실적은 애널리스트의 기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로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매출이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주 매출이 될 텐데 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콘서트나 이런 오프라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연히 숫자가 이제 안 나올 거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기존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부합하거나 소폭 잘 나올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세부적인 숫자나 코멘트들을 보면 제일 많이 꼽는 게 음반 판매량이더라고요. 음원. 네, 그러니까 음원 판매량과 음반 판매량인데,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연예인은 이제 그 뭐랄까 팬심들이 이제 돈을 이제 소비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JYP가 오늘 그 KTV에서 나온 남요지 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보면 네. 지금 남요지 연구원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 90억 정도 이제 컨센서스 부합하는 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2분기 앨범 판매량이 140만 장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아 지금 그 앨범이라는 게 뭡니까? 음반입니다. 음반. CD. CD입니다. 네. 요즘 그런 걸 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은 사실 예.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렇죠. 음악을 듣는데 예. 이런 고객들은 사실 JYP 엔터나 SM, YG 엔터 입장에서는 예. 본인들의 어떤 고객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 엔터 회사들의 매출을 주도하는 거는 이 진성 찐팬들. 찐팬들이 예. 이제 콘서트 티켓도 사고 굿즈도 사고 예. 음반도 사고 네. 이러면서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유료화되는 것들이 매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2분기 상당히 의외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는 JYP 엔터가 이번에 2분기 앨범 판매를 이제 140만 장 정도 팔았을 걸로 예. KTV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입니다. 그건 다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 연예인을 이렇게 그 좋아하는 팬심은 사실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예. 팬들의 애정이 줄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주 매출처가 사라지다 보니까 오. 본인의 소비 여력이 거의 대부분 음반과 굿즈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근데 그 여기 저도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그 CD 그 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CD를 아, 내 차에도 CD 꼽는데 없는데 저도 사실은 CD를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러니까. 저도 이 보고서들이나 최근 프리뷰들을 보면서 제일 좀 의외였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어찌됐건 지금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최근에 이제 보통 음반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뭐 서점가서 한번 둘러보면 예. 예전이랑 제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그 음반을 하나 사면요. 예. 거의 화보집 수준의 아. 이런 뭐 멤버별 뭐 네. 사진 카드라든가 그 이른바 그 음반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찐팬으로서의 어떤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일종의, 셀프 검증 네 CD가 포함된 굿즈 같은 느낌의 이런 굿즈. 패키지들인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들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좀 최근에도 좀 이런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어떤 특정 그룹이 앨범이 잘 팔렸다고 예. 하면 예. 그 그룹과 경쟁하는 다른 그룹의 팬 사이트에서 예. 우리 이 팀이 저 팀에 뒤질 수 없다라는 아. 소위 이제 음반 구매 활동들이 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그게 심했던 게 H.O.T와 잭스키스 뭐 이런 그룹이 경쟁할 때 예. 양 경쟁 그 팬클럽 간에 이런 경쟁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한참 그렇죠. 얘기할까? 예? 네? 남진 나오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학창 시절 아주 어렸을 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번 이 코로나 국면에서 네. 생각보다 지금 엔터 쪽 회사들의 매출원들이 시장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안 줄고 있는 트렌드로. 아, 자리 잡는 게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사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뜯지도 않는데요 그거 그렇죠 네, 그냥 인증이래 인증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소장 어떻게 예. 보면 이 팬 한 명당 예. 나의 그 아티스트에게 쓰기로 마음먹은 구매 예산은 쓴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이거를
콘서트로 쓸 수도 있고 예. CD로 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굿즈로 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에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의 대부분들이 음반과 예. 굿즈 쪽으로 아. 몰리면서 어쨌든 상당히 그렇군요. 고객 그러니까 이 팬들의 충성도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했다. 이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그 최근에 이제 콘서트들이 거의 취소가 되면서 네. 소위 언택트 공연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찍어서 생중계를 하거나 라이브로 유튜브 하고. 라이브로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유료로 지금 진행들이 되는데 네. 생각보다 판매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 공연 가서 이런 어떤 뭐 공연 현장의 분위기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인터넷에서 방구석에서 보는데 누가 돈 주고 보겠어? 네. 라는 게 이제 사실 저처럼 조금 이런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의 네. 어떤 일반 상식인데 실제 이번 네. 이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현상들을 보면 네. 그런 언택 콘서트에 소비가 지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네이버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 네이버의 최근에 어떤 행동 패턴들을 뉴스 플로우로 잘 분석해 보시면 네. 네이버가 그 지난번 BTS의 영국 웸블리 공연 때 10만 원짜리 이 라이브 스트리밍 티켓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 BTS 영국 공연을 못 가신 분들이 네. 이제 이 티켓을 10만 원에도 불구하고 사서 샀던 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이브 공연의 제일 최근 사례인데. 아, 그래요? 그때는 뭐, 그때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가려면 몇백만 원 드니까. 못 가니까, 네. 아, 10만 원짜리로 해서 그냥 그걸 봐라. 네네. 근데 그때만 사실 이게 약간 되게 이벤트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실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이유의 공연들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거기 대관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정 그룹이 월드투어를 다닌다고 하면 예.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면 예. LA에 큰 걸 뭐 5만 명짜리를 대관해서 아, 그렇죠. 거기에 무대 세팅을 하고 현지 인력 투입하고 해봐야 그렇죠. 예. 하루나 이틀 정도 공연하면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다음 도시로 또 이동을 하고 예. 미국 투어 끝나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사실 남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스텝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월드 투어를 뭐 6개월 동안 돌아봐야 네. 사실 이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 대비했을 때 낼 수 예. 있는 매출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지금 언택 공연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한 영상만 하나 세팅이 되면 글로벌에 있는 누구라도 접속해서 그렇죠. 구매해서 볼 수가 있고 예. 또 공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내가 똑같은 공연을 전 세계에 뭐 수십 개 도시를 돌면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의 이제 공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 퍼포먼스의 에너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지금 영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이 언택 공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엔터사들을 찾아가서 뭐 지분 교환이라든가 내지는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협약 같은 MOU 체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소비할 수 있는 언택 컨텐츠 중에서 공연이란 하나의 어떤 창구를 발견하게 네.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엔터사들이 향후에 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네. 설령 코로나가 조금 확산이 진행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연의 장르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분기 정도 지났는데 실제 뭐 돔투어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대비했을 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출은 여전히 좀 작겠죠, 그죠? 네. 만약에 뭐 웸블리 구장 가고 뭐 또 뭐 뉴욕에 무슨 아레나 빌리고 뭐 네. LA에 뭐 빌리고 다저 스타디움 빌려서 하는 것보다 매출이 작을 수는 있, 네. 있으나 가성비는 엄청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매출도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오히려? 같은 게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잠실에서 공연을 하면 예. 정말 잠실 뭐 주경기장 해갖고 풀로 채워도 한 5만 명 그렇죠. 채울까 말까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 BTS를 예로 든다고 하면 그 BTS 공연에 전국에 있는 팬들과 글로벌 팬들이 합쳐가지고 5만 명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티켓 전쟁을 하거든요. 네. 보통 BTS 공연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연 예매 뜨자마자 매진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중고나라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그렇죠. 게 생길 정도로. 근데 어찌됐건 이게 팬들이 예매가 10분에 끝나건 1시간에 끝나건 3일에 끝나건 네.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매출은 정해져 있거든요. 5만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언택 공연 가격이 뭐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만 3분의 1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됐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10만 명이 들어와도 되는 거고 15만이 들어와도 되는 거고. 하기야 팬심인데 지금 라이브로 공연하는데 네. 내가 거기 참여하고 싶은 아까 뭐 CD 100장 사가지고 뜯지도 않는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쵸. 무조건 그거 사겠군요. 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거의 초반이기 때문에 검증이 실제 얼마나 매출이 될지 검증이 안 돼 있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언택트 공연이 매출에 어떤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은 이 물리적인 좌석의 한계 때문에 예. 한 공연당 나올 수 있는 매출의 최대 매출이 정해져 있는데 네. 언택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의 추정치가 뭐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상방이 열려 있네요.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콘서트를 5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와 네. 뭐 한 4만 원 정도의 한 언택트 공연을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명이 티켓을 구매해서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보거나 혹은 뭐 내가 사놨다가 야, 이거 어라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엔터 산업을 컨택에 분류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볼 일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가능성들이 네? 이번 2분기 실적 프리뷰들을 제가 좀 읽으면서 네. 사실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나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그러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야지 미다솔 차장의 상상력입니까? 저도 오늘 그 컨셉을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동안 언택 공연들이 있다고 하면서 네. 제가 뉴스플로우상으로 언택 공연을 계속 보고 있었던 어떤 그냥 사실 하나와 네. 생각보다 엔터 쪽 업종이 프리뷰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네?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예. 이게 왜 실적이 안 나오지? 라는 것들이 좀 조합된 결과물이고 아직은 사실 뭐 언택 공연으로 오프라인 공연보다 매출을 더 냈다. 물론 그게 이제 이런 사례들은 지금 아직은 몇 없는데. 분이 이제 라이브 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BTS급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BTS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불핑이 했다 안 될까? 그렇죠. 네? 여기서 불핑이라면 여러분 블랙핑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랜만에 해보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네. 이미 막 신고가 영역에 가 있고 네. 누구나 생각하는 모두가 동의한 주도주라고 하면 사실 뭐 이런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업종이 돼 있으면 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고민할 게 없는데 사실 이쪽 업종들은 과거 전고점 대비했을 때 시세 회복을 많이 못한 그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기저에는 코로나의 장기화는 네. 이쪽 업종의 매출에 상당히 공백이 생길 거다라는 예. 게 제가 볼 때 시장의 컨센서스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 저 좋은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수도 있는 언택과 컨택의 이 엔터주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엔터주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 지나가면서 조금 실제 숫자로 연결이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 이쪽 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이 상대적으로 한할령이 해제됐을 때 그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이쪽 업종이 유리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네. 그 이번에 JYP에서 일본의 걸그룹이 새로 데뷔를 했거든요. 예. 니즈라는 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네.
이 팀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만 명을 오디션으로 모아서 아홉 명의 최종 멤버를 추리는 과정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송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이 친구들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멤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과정인데 예. 이게 한국에서 트와이스나 블랙핑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데뷔할 때 검증됐었던 그러니까 데뷔함과 동시에 팬덤이 형성되는 상당히 한국에선 검증되어 있는 이런 오디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오면서 이 니즈라는 팀이 정식 데뷔도 아니고 공연의 마지막 회에서 했던 이제 그 자기들의 공연곡을 네. 음원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건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일본 시장을 목표입니다. 이 팀은 9명 전원이 일본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본의 라인 차트에서 1등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제가 이 팀의 뭐 영상이나 뮤비들을 다 좀 한번 봐봤는데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의 이런 질은 한국 걸그룹보다는 아직 좀 못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데뷔했을 때는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일본 걸그룹은 보기가 좀 네. 쉽지 않더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보면 JYP의 제일 큰 매출처가 트와이스라는 팀이고 예. 트와이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일본이죠.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은 컨셉을 봤을 때 어찌됐건 한국인 중심의 트와이스 멤버들과 예. 이제 조금 퍼포먼스는 못하지만 자국 어떤 그렇겠죠. 자국 국적인 팀이 데뷔했을 예. 때 과연 일본의 소비자들이 니즈라는 팀을 갖고 트와이스 이상의 매출이 안 나올까? 네.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실제 2018년에 이제 JYP 수장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예.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던 그 PT가 있는데 예. 그때 얘기했던 게 JYP 2.0이라는 전략인데 2.0 전략의 이제 가장 핵심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현지에서 현지인을 캐스팅해서 네. 그 국가에 맞는 아이돌을 만들겠다. 여태까지는 한국인을 뽑아서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룹을 글로벌로 수출을 했다고 하면 예. JYP 2.0의 가장 큰 전략은 현지에서 캐스팅을 해서 현지 그룹을 데뷔시키는 게 이제 2.0의 핵심이고 그게 뭐 가장 그 성공하기 가장 좋고 성공했을 때 업사이드도 가장 큰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의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가 요번에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 그때 언급했던 게 중국에서 남자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증권사 엔터 담당 분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예. 이제 이 내년에 중국에서 한 팀이 데뷔할 걸로 대부분 전망들을 하고 네.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중국에 있는 보이그룹을 데뷔시키는데 아마 이번 니즈에서 했던 것처럼 현지에서 캐스팅을 해서 네. 똑같이 리얼리티 방식으로 방송을 해서 최종 멤버 선발해서 네. 데뷔와 동시에 팬덤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아티스트는 제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어떤 기업의 색깔이 바뀔 때는 예. 기존에 있던 제품이 더 잘 팔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던 신제품이 히트를 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니면 비용이 세이브돼서 똑같은 매출인데 그렇겠죠. 마진이 개선되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은 매출은 비슷한데 마진이 개선돼서 이익만 증가하고 있는 패턴인 거고 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빠져있던 매출에서 한한령이나 이런 뭐 언택트 공연이 붙으면 예. 기존 아티스트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영역 하나인데 네. 여기에 만약에 상당히 강력한 매출이 될 수 있는 신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는 기업이면 네. 사실 과거 경험으로 포텐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JYP라는 이제 회사에서 니즈라는 일본 그룹과 내년에 중국에서 데뷔하는 보이그룹. 남자 아이돌을 통해서 예. 이 신제품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JYP뿐만이 아니라 YG나 SM 같은 기존에 좀 한국에서 K-POP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준비하고 있는 전략일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섞었죠. 중국 시장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 보이그룹 중에 중국 사람도 한 명 넣고 뭐 네네. 걸그룹 중에 일본 사람도 넣고 이런 걸 했는데 네. 이제 완전히 현대화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비단 그냥 어떤 JYP라는 특정 회사의 이슈를 볼 이슈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어떤 K-POP이라는
큰 트렌드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성장을 해왔었는데 예. 만약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현지에 진출해서 현지 멤버들 갖고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네. 어쨌든 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엔터주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 좀 다른 면을 봐야 되네요. 그냥 컨택 비즈니스의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업종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좀 새로운 트렌드들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요. 계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예. 이 향후에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아무리 컨셉이 좋아도 결국은 기업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숫자로 설명이 돼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일단 2분기 때는 예. 생각보다 강한 팬심이 그 실적 추정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예.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 이후에 나오는 어떤 뭐 언택 공연의 흐름이나 혹은 글로벌에서 현지 캐스팅된 어떤 그룹들이 나오면서 이 산업들의 새로운 매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예. 하면 뭐 올해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 조금 새로운 그림이 그러네요. 될 수 있지 않을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BTS 거의 하나밖에 없는 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마어마한 지금 예상가 같은 것들 나오니까 거기에 네. 이제 또 엔터주들이 어유 우리도 못지 않은데 뭐 이런 이제 키 맞추기 같은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엔터주도 너무 안 된다라고만 볼 일은 아니고 근데 뭐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어요. 7월에만 한 30% 올랐더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거 대비하면은 뭐 그래서 다른 개별 종목들 보면 뭐 200% 300% 온 것도 많죠. 그렇죠. 사실 요 7월달의 상승은 긴 네. 그림에서 보면 뭐 다른 섹터 대비 키 맞추기를 하다 네. 만 정도 폭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 섹터가 지금 막 주도주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강한 그래요. 시세들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변화들이 좀 반영이 네. 되면 우리가 지금 사실 기존의 주도 섹터들은 이미 투자자들 공부가 많이 돼 있으세요. 예. 또 처음에 저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시밀러 얘기할 때만 해도 논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미 대부분 그러니까요. 시세가 반영이 됐고 또 지금은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 누구도 뭐 반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주가의 또 큰 상승은 논쟁이 존재하다가 그러니까요. 이 논쟁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보통 주가의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조금 네. 뭐 기존의 주도주를 가져가시되 논쟁이 될 수 있는 섹터를 공부해 두시면 이런 쪽에서도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히트의 세븐틴도 있죠. 솔직히 지금 알았습니다. 저의 한계인데 뭐 그걸로 논란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근데 상장 예정을 앞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룹이 BTS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다솔 차장님 전공이 뭡니까? 저는 전공은 산업공학 전공했습니다. 공대생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공대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증권맨의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다솔 차장은 펀드매니저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를 상대하는 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 분이잖아요. 근데 이 엔터 산업을 이렇게 영업 현장에 있는 분이 분석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 선배로서 참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엔터 산업에 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두 개만 들으시고요. 두 번째 주제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증시 일정도 이다솔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디로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stay tuned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축구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요즘 복날이잖아요. 초복, 중복, 그 말복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옵니다만은 예. 마니커 삼계탕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마니커 삼계탕도 들고 이 감량하면서 닭가슴살도 애용하고 있는데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자, 이다솔 차장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야, 요즘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 여기에 보면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고, 뜨거워요. 네, 지금 신재생. 아침에도 권순우 기자가 뭐 종목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그런 산업 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움직이면서 아유, 부담되더라고. 네. 네. 사실 신재생 쪽이 좀 히스토리로 보면 이쪽 섹터가 가장 뜨겁게 부각됐을 때는 2007년에서 10년 사이. 네. 소위 동양제철학이라는 주식이 100만 원 뭐 네. 언급들 나왔던 이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네. 오바마가 당선되고 민주당 정부가 새로 등장하면서 네.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양을 세게 내놨고 네. 그거를 근간으로 미국 쪽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참여했던 초기 기업들에 대한 이 꿈과 희망들이 시세에다 분출이 됐다가 실제 이제 그 이후에 이 한계들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리드 패러티가 안 나와서 이런 거 이거 죽었다 깨도 비용 못 맞춘다. 네. 근데 논쟁들이 있었고 예. 전기차도 막상 나와서 타봤는데 뭐 얼마 주행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충전할 데도 없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예. 벌써 이게 산업이 된 지 이미 10년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업을 시작했던 회사가 있으면 이게 벌써 13년, 14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된 산업인데, 네. 근데 이게 주춤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 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경제성을 갖춘 신재생 업체들이 네.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과 지금의 어떤 뭐 분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네. 2007년에는 그냥 꿈과 희망과 정부의 보조금만 믿고서 가던 산업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은 10년 넘게 산업이 진행되면서 예. 이 생태계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이미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얘는 죽을 때까지 이익 안 난다. 그랬었죠. 라고 언급됐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아무리 돈을 부어봐야 예.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시장에 팽배했었는데 어찌됐건 테슬라가 주행거리 계속 개선시키고 네. 그 공장 대규모로 짓고 규모의 경제를 계속 이뤄가다 보니 예. 어느 순간에 이제 분기 실적이 흑자를 바라보는 예.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에서도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원자력 대비했을 때 예. 그 경제성을 달성을 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일조량이 뜨거운 미국 남부나 남유럽 이런 쪽에서는 예. 이미 그리드 패러디를 달성했다라는 게 그리드 패러디가 뭡니까? 그리드 패러디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수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료의 수요를 그렇죠. 다른 수단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 연료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은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 기존의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던 네. 이 연료 시장에 새로운 대체품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제품이 대체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좋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처음에 계속 밀었던 거는 뭐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고 매연 덜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것만 강조했었는데 네. 그리디 패러티라는 거는 친환경적인 거 빼고 네.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대체하려는 화석연료 대비했을 때 경제적으로 같은 원가의 발전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예. 소위 그리디 패러티인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친환경 때문에 쓰는 건 알겠는데 실제 필드에서 쓰려면은 어쨌든 네. 내가 투자 돈을 벌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풍력 발전이 이제 그리드 패러티를 가장 먼저 달성을 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일부 상당 지역 국가들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했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경제성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경제 쉽게 보면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요번에 지금 이 신재생 쪽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책과 유동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게 사실 국내에서만 만드는 수요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국내에서 한참 신재생을 할 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예. 오바마 정권 때 줬던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을 하나씩 다 폐지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미국이란 나라는 시장이 이제 늘 수가 없는 예.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한국에서 늘어나는 수요만 가지고서 업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죠. 국내에 있는 어떤 신재생 기업도 국내 수요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근데 한국 시장도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풍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산에 가서 설치하려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버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산림훼손 한다고. 네. 그게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네. 또 네. 결과적으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 산업이 국내에서도 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예. 이런 트렌드였고 예.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급처가 워낙 캐파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경쟁사인데 네. 중국이 원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다 보니 이제 단가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게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이렇던 것들이 좀 반전이 코로나 전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단은 그 제일 큰 거는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뭔가 새롭게 부양할 거리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 금융적으로 통화 정책은 다 써버렸고 이미 예. 실제 여기서 뭔가 GDP가 됐건 생산이 됐건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예. 이제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 사실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돈 풀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껏 풀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미 깔려 있는 도로를 다 가라고 새로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예. 이미 뭐 깔려 있는 상하도를 멀쩡한 거를 뜯어 고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예. 노릇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5G 통신망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EU나 미국 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수소경제나 신재생 쪽이나 전기차 보조금이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줄게 예.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의 경기 부양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너무 많이 푼 것 같아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줄이던 추세였다가 다시 늘려요? 최근 들어서 다시 늘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각국 정부들의 어떤 이 신재생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하게 된 계기가 네. 갑자기 이 정권들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막 샘솟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조금을 줄이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오늘부터 너무너무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변신할 거야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스탠스 변화에는 네. 뭔가 의미 있게 재정을 투여할 만한 산업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죠. 어쨌든 그죠? 미래가 될 수 있고 예. 이쪽들은 재정을 투여하면 개발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실제 신재생의 장점은 그런 식으로 재정을 투자했을 때 예. 창출되는 고용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가 고용창출효과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화석연료 같은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 사실 정유 대표적으로 그러네. 우리가 연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딴 거 필요 없고 신재생이라는 거는 예. 석유 석탄 없애고 예. 새로운 뭔가를 쓰자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석유 석탄은 기존의 발전소도 있고 여기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걸 더 늘려봐야 사실 신규 고용이 없습니다. 신규 고용의 순증 효과가 많지 않은데 네네. 없던 놈을 새로 하면 이거 다 신증이네요. 그렇죠. 순증이네. 그리고 심플하게 봤을 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공사들은 네. 그냥 토목공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고 실제 설치단으로 가면 토목공사 땅 파고 거기에 전선 깔고 그래서 그런 토목공사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석탄화력 발전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플러스되는 측면으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석탄 석유의 주 수요를 보시면 예. 그 원유 수요의 거의 절반 이상은 수송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나 배, 비행기처럼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동할 때 타는 것들의 연료로 석유의 절반 이상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난방용. 예. 그리고 나머지가 발전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수송용 연료는 전기차가 지금 대체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발전용에 대해서 신재생 그 풍력과 이제 태양광이 들어와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그렇게 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예. 예전에 난방보일러, 뭐 등유보일러 떼던 게 전열기구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 쪽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수단들을 대체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좀 부양 의지와 또 상당히 과도하게 풀려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최근 몇 달 들어서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특히 이번에는 그 정권 초기랑 조금 그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 2017년, 18년도에는 국내 이슈였다고 하면 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의 트렌드는 상당히 글로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특히 지금 기름을 부은 게 생각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지금은 거의 거죠. 두 자리 숫자가 가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재생 쪽을 오래 보신 분들도 네.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산업의 포텐셜에 한계가 있다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 지지율을 봤을 때는 오늘 당장 미국 대선을 한다고 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고 예. 불과 이제 대선이 4개월 남았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다 보니 어찌됐건 점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늘어나고 예. 공화당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럼 민주당이 당선되면 정책이 뭐가 있는데 예. 라고 뜯어보면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게 친환경. 친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법인세 인상 같이 뭐 경제나 주식에 안 좋은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1.7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구매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예. 공식적인 정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예. 이제 7월 13일부터 16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미러키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지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조 바이든 후보가 정식 후보로 지명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각 산업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공약들과 정책의 디테일이 이제 발표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은 그런 향후의 일정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쪽에서 뭐 수소가 됐건 신재생이 됐건 전기차가 됐건 네. 관련한 코멘트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초기 이번 2017년, 18년에 국내 이슈만 갖고 움직일 때보다는 그리고 2017, 18년도는 뭐 현 정부가 추진을 했으나 의회에서 계속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맞습니다. 이제 4.15 총선 이후에 뭐 압도적인 그 의석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내부의 힘도 훨씬 더 그때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정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신재생 쪽에 어떤 관심이 네. 단순히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장기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예. 지난 2007년, 8년과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그때는 모두가 다 갔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도 경제성을 달성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그저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냥 모두, 테마네요, 테마.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였죠. 예. 정말 그냥 꿈과 희망을 먹는 테마였거든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그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캐즘 이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캐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산업이 관심을 갖다가 일종의 산업의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네. 그 공백기 동안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사라지고 거기서 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나타나서
가점 시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IT 낙헌 법을 때 소위 뭐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뭐 그때 뭐 아이코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탈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엠파스 뭐 아이코스니 뭐 엠팔닷컴. 엠팔닷컴이니 뭐 골드뱅크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서 닷컴 버블이 빠지면서 네. 모두가 이쪽 산업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 뒤에 살아남아서 시장을 다 먹은 건 네이버죠. 결국 네이버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쪽 산업이 처음 형성될 때 선두주자는 아니었었거든요. 네이버도 거의 같이 갈 뻔하다가 김범수 지금 카카오 의장의 그 한게임이 캐시카우 역할을 네네. 하면서 버텨서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다가 예. 결국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살아남은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렇죠. 빵 기업들. 예. 특히 이제 뭐 구글 같은 회사. 페이스북도 마이페이스라는 게 있었죠. 원래. 그렇죠. 아마존 같은 회사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이 부각할 때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한번 레벨업을 했다가 그렇죠. 실제 매출화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산업의 예. 공백들이 생기고 예. 그 사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다 먹어가는 게 예. 소위 산업의 캐즘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언급들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산업이 지금 딱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그 오바마 정권 초기에 네. 여러 기업들이 등장해서 실제 개발도 하고 제품화도 하고 하다가 실제 그때 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잉 투자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수익성을 못 내고 네. 일부는 망했고 일부는 겨우겨우 업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동양제철화학이라는 OCI가 네. 사실 과거만 해도 제가 사실은 석유화학 에너지 출신인데 예. OCI라는 회사를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3, 14년 이때쯤에 OCI를 분석할 때만 해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처럼 6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뭐 10불 후반, 뭐 20불 예. 초반 이럴 때라서 예. 그러니까 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예. 뭐 OCI가 뭐 캐파 얼마 더 져서 예. 뭐 평균 생산 단가 뭐 10불 중반대를 맞추면 뭐 다음 분기부터 이익 나온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상당히 참 못 맞춘 보고서인데 예. 어찌 됐건 간에 그런 판의 흐름에서 네. 지금 산업이 지나가니까 6불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OCI가 얼마 전에 캐파를 이제 아, 더 못하겠다 이제 한국에서 생산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손을 예.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과거 우리가 처음에 태양광 산업을 볼 때 시장은 전부 다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이꼴 태양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애널할 때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게 항상 물어봤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 어때요?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 뭐 산업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서 이제 5, 6년 지나서 지금 현상은 어떠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원재료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사다가 최종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 상당수가 살아남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떨어지면서 자기의 계속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네. 결과적으로 뭐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 과거 하나 큐셀 같은 회사들이 5, 6년 전만 해도 계속 적자나던 회사들이었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실적 분석을 쭉 보시면 태양광 사업부가 생각보다 돈을 잘 법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제품 가격이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 차이는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원가를 절감해왔던 기업들은 현재 폴리실리콘이 6불인 가격대에서도 이미 이익을 내는 체력을 갖춰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올해부터 내년 넘어가면서 어떤 신재생의 새로운 어떤 산업 흐름이 생기면 이제는 분명히 여기서 돈 버는 기업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 뭐 그냥 신재생 들어가면 다 가는 쪽보다는 이제는 철저하게 돈 버는 회사들 중심으로 얘네들이 과점 플레이어가 돼서 시장을 다 먹는 이런 게임이 될 거기 때문에 야, 그 시각도 독특하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닷컴 버블 때 그 많은 회사들에서 추려지는 그 과정으로 얘기하는 분도 이다솔 차장을 처음 봤어요. 저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포럼에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분은 처음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 뭐 풍력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제가 뭐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게 태양광 중심 잡고 말씀을 드리면 예. 태양 전지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정이. 예.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그렇죠. 사서 예. 이걸로 인곳을 만들어서 자르면 웨이퍼가 되고 예. 웨이퍼에 회로 그리면 칩이 되고요. 그렇죠. 이 칩에다가 칩을 모아서 예. 모듈이랑 인버터 같은 거 붙여주면 예. 반도체는 메모리 칩이 되는 거고요. 예. 메모리 칩이 돼서 핸드폰이나 뭐 클라우드 PC나? 서버, PC 예.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태양 전지는 모듈이 되면 태양 전지가 돼서 발전소로 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반도체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여기 공감하실 텐데 D램 가격이라는 게 예. 장기로 40년을 그려보면요. 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반도체 사이클 하면서 뭐 D램 가격이 몇 불에서 몇 불 올라가서 호황이네요, 뭐 빠지네요 하지만 실제 반도체라는 게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시계열로 한 40년 이상 그려보면 반도체 D램 가격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새로운 수요가 생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메모리가 비쌀 때는 뭐 큰 컴퓨터만 쓰다가 싸지게 되니까 갑자기 PC에 쓰게 되고 태블릿 쓰고 더 싸지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고 예. 더 싸지니까 1기가 하던 거 2기가 하게 되고 예.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 됐건 산업의 대표 제품이 40년 동안 빠졌는데 아직도 살아남아서 분기에 수조, 수십조의 돈을 버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으로 저... 한국의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예. 그럼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방법은 심플합니다. 가격이 빠진 것보다 더 큰 원가 절감을 계속 해온 거죠. 하면서 Q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정, 뭐 캐파를 더 늘리던 예. 미세 공정으로 가건 예. 공정의 수율을 개선하건 간에 예. 어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은 네. 살아남아서 지금 이 시장을 먹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원가 경쟁에 실패해서 사라진 기업들은 네. 추억 속의 이름이 돼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재생도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뭐 수소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여러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시도를 했지만 예. 이게 만약에 시작한 지 1, 2년 된 산업이면 예.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산업은 산업이 생겨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메인 플레이어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 했는데 네. 아직도 원가 못 맞춘 회사들은 대부분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아... 왜냐하면 모두가 원가를 못 맞췄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네. 기회가 있겠지만 네. 이미 똑같은 조건에서도 원가를 더 낮춰서 지금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시장들은 이 기업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네.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신재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과거 투자할 때보다 더 실적에 민감하셔야 된다. 약간 상당히 승패가 명확하게 갈려서 다 가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잘못 고르면 내가 찍은 신재생 기업이 라이코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내가 잘 고르면 그 회사가 네이버가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와. 근데 불과 뭐 15년 전에도 구글, 뭐 라이코스, 야후 다 같은 회사였거든요. 네. 또 어찌 됐건 지금 지나고 봤을 때 그 시점에서 구글을 사신 분과 라이코스를 투자하신 분과 야후를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제가 볼 때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거죠. 네.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직장도요. 그때 거의 같은 직장이었어요. 나 여길 갈까 저기 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네이버에 갔으면 우리 사주도 받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직장이 됐는데 그런 회사 갔으면 구조조정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큰 그림에서는 그 이 미국의 어떤 대선 후보 경쟁에서 예. 민주당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예. 시장의 관심은 커질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당선됐을 경우에 경험적이나 실제 공약한 내용으로 봤을 때 예. 어찌됐고 이쪽 산업을 드라이브를 걸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국내 외에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해외에서 새롭게 이 산업을 밀어주는 주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역으로 얘기해서 이러다 갑자기 트럼프가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신재생은 그냥 지나가는 테마로 끝날 수도 있는 건 거죠. 아, 근데 또 유럽은 또 그렇지 않은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각축일 텐데 네.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부양하는 과정에서 네. 정책적인 지원을 이쪽 섹터에 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고 네. 거기에 플러스 미국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네.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산업의 그림을 갖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산업의 그림이 갖춰졌을 때 과거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미 10년 이상의 업력이 지나면서 네. 지금은 업체들 간에 이미 우열이 다 가려졌다. 그래서 괜히 엉뚱하게 덜 올랐다고 지금 국면에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을 쥐고 가시는 것보다 이미 지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예.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신재생 섹터에 그래. 구글이 될 거고 네이버가 될 거고 뭐 아마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이쪽 섹터 접근하시는데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사실은 그 바이오 산업을 얘기할 때도 참 그 아픈 추억이죠. 황우석 박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황우석 박사 사태 전에 그쪽 줄기세포를 비롯한 많은 투자들이 이뤘고 네. 네. 그 아픔을 겪고 다 죽어가던 바이오 산업이 네. 어찌 보면 또 쭉 하다가 셀트리온이라는 시대 영웅을 탄생시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그 셀트리온과 뭐 황우석 사건이라든지 뭐 이 또 뭐 줄기세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쭉 맥락을 보면은 네. 야 그런데 그때 셀트리온에 투자한 분들은 뭐 끝까지 갖고 계신 분 대박이 났는데 그죠? 그 명멸해간 많은 바이오로 그 자기가 바이오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업체들에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쭉쩡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재생 산업이 앞으로 유명하다라는 전제가 있어도 지금 이다솔 차장이 얘기한 아 예를 들면 바이오의 셀트리온이나 뭐 우리 인터넷 산업의 네이버나 글로벌리 보면 구글이나 페북이나 뭐 에? 이런 회사들로 추려질 거라는 생각이 동의가 된다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그냥 내가 내 주식을 편애하지 말고 진짜 그게 진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수익성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초기 산업이면 예. 그냥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 오히려 수소 쪽 관련한 산업은 예. 상대적으로 초기라서 예. 그러니까 당장 대표주라 니콜라 같은 회사가 예. 2023년이나 돼야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산업들은 몇 년 동안 숫자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들은 사실 산업에 걸쳐있는 종목들이 우열을 그냥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각자의 어떤 비전과 희망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업력이 길게 진행된 특히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이미 10여 년 동안의 이 과정 동안 옥석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바이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바이오란 산업이 생긴 이후에 시장의 어떤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특히 네. 뭐 VC 쪽의 정책 자금 포함해서 예, 예. 뭐 유상증자니 시비니 해서 예. 소위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현금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산업이 황우석 사태 이후에 고꾸라지면서 예. 사실 주가는 다 박살이 났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바이오의 큰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창업 연도를 보시면 예. 거의 대부분 그때입니다. 그때죠. 그때 그 2000년, 돈으로 창업한 네, 거예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바이오 붐이 불 때 VC가 됐건 뭐 투자자가 됐건 자금을 유치받아서 예. 그 돈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연구한 회사들이에요. 교수들이 창업한 게 그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그 돈을 연구하면서 그때는 전임상 단계였는데 지금은 삼상을 하고 있고 네. 그때는 뭐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는 단계가 되다 보니 네. 이제 그때와 지금의 이제 체급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서 또 한 번 들어온 게 한미약품이 대규모 했을 때 또 네. 대규모의 시장 자금이 그렇죠. 바이오에 들어와서 네. 또
2015년 전으로 창업한 회사들을 보면 예.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때 이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서 예. 필드에 나가서 창업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이 상당히 이 호황붐을 타고서 많이 창업으로 뛰어드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인력들을 구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좋은 인력들을 구해서 예. 그때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몇 년간 임상을 하다 보면 네. 그 중에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실제 상용화까지 가서 거의 아. 대박이 나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바이오도 관심이 들어오고 네.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고 네. 한번 산업이 꼬꾸라졌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일부 기업들이 이 상용화 내지는 임상에 성공하면서 큰 시세를 봤던 것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금부터는 각 회사들의 실제 체력이나 예. 업력을 좀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재무제표만 보셔갖고 일단 적자나는 회사를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좋은 업황에서도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은 아니면 흑전이 되든지 흑전이 되거나 흑전 네. 그러니까 적자 상태에서 흑자 전환 분기라도 흑전이 그렇죠. 되는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미 흑자가 나 있는 기업들 고르시거나 아니면 적자인데 흑자 전환을 제일 먼저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네. 그 기업들을 투자하시거나 근데 이미 지금도 뭔가 좀 적자폭이 너무 크고 네. 내지는 뭐 수주를 잘 못 받는다 그래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뜯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다솔 차장께 그런 회사들을 추려서 오셔서 발표를 해달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아유,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뭐 여러분들이 막 또 그 주식 살까봐 제가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이 좋을 것 같으면 거기 쭉 그 증권사 리포트도 보시고요. 예, 지금 또 이다솔 차장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다 써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시면요. 그런 리포트들이 키워드로 검색이 다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거나 흑자폭을 키우는 그런 회사들을 골라서 장기 투자해보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선전 중에 보면 솔솔솔 마데카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다솔 사장 술술술 이다솔이네. 뭐 이다술로 바꿔요 이름을. 뭘 얘기를 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니까 어떤 분이 AI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저도 오늘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제가 뭐 우리 게스트를 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하고 이다솔 차장 간에 이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그 두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건데 제가 막 개념 없는 질문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야, 참 우리나라 증권계의 이 후배, 한참 후배거든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투자를 돕는 이런 손길들이 참 정교해지고 아, 이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이다수 차장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 좀 채팅창에 좀 써주십시오. 네. 이다솔 차장이 뭐 영업하느라고 힘든데 제가 멀리 있어요 또 저기 사무실이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자 이다솔 차장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 챙겨야 될 일정 스케줄 간단히 좀 챙기고 네. 마감하죠. 그 뭐 이번 주 이후에 조금 주목하실 만한 일정들 한번 정리해보면요. 네. 일단은 내일 그 14일 날 화요일 날 한국판 뉴딜 로드맵 네. 발표에서 뭐 데이터 산업, 뭐 비대면 의료, 그린 네. 에너지 포함한 기존에 언급됐던 산업들의 종합판이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과기부에서 네. 과기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과기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만나서 할 얘기가 네. 5G밖에 없습니다. 5G? 네. 뭐 거기 만나서 뭐 수요일 통신 요금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투지 조기 폐쇄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예. 서로 이제 할 얘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5G 투자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네. 오갈 거라고 예상들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BTS가 2년 3개월 만에 일본에서 정규 앨범 발매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섹터에서는 좀 굵직한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목요일 날은 좀 챙겨보실 만한 게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예. 임상에 들어가는데 예. 아마 목요일 정도부터 스타트해서 예. 내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나 이쪽 바이오 섹터가 살짝 쉬어가는 예. 국면이기 때문에 예. 조금 분위기 반전을 줄 수 있을 만한 예. 이벤트로 좀 관심 가지실 만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 넘어가면은 조금 챙겨보실 만한 일정이 예. 테슬라 실적 발표가 22일 날 있고요. 예. 워낙 글로벌 대장주가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죠. 네, 2분기 예. 실적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예. 그러니까 실적이 흑자가 나올 거냐, 예. 내지는 S&P 편입할 수 요건 충족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가 알겠습니다. 될 거고, 그리고 23일 날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드디어 5G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큰 재료네요. 5G의 3.5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 예. 어찌됐건 지금 최근에 버라이존이 이제 수주 뭐 기대감이 생기면서 예. 섹터가 바닥은 잡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G는 이제 국내 투자 갖고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할 그렇죠. 거고 거기서 누가 수주할 거고 예. 그리고 이 싸움인데 어찌됐건 7월 달 말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고 그리고 주요 통신사들의 발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제 5G를 깔아서 쓸 수 있는 아이폰 5G 네. 이제 스마트폰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일정들이 이제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 미국의 5G 일정이 어떻게 속도를 내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빨라질 수 있어서 이런 정도 일정 챙겨두시면 네. 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이 주는 일정은 드리는 일정은 무슨 통계 지표 발표하고요, 뭐 중앙은행 무슨 회의가 있고요, 뭐 연준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 실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2주짜리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